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 길벌 아카데미 영어과 마설아입니다. 이 문제들은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지문부터 보시면 주제부터 먼저 적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인간 언어의 특징에 대한 지문이고요. 네, 초반에 해석을 살짝 좀 보시겠습니다. Language is one of the primary features t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자, 언어는 주요한 특징 중에서 한 가지다. 인간들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들의 한 가지다. 라고 해서 초반부터 먼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주요한 인간의 특징이다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Many animals including dolphins, whales and birds 이런 고래나 그리고 새들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 Do indeed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Through patterned systems of sounds, scents, and other chemicals or movements. 자, 어떤 정형화된, 패턴화된 시스템들인데 소리나 냄새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들이나 움직임들에 대한 정형화된 또는 패턴화된 시스템들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반 부분은 인간 언어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형화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내용이 가다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The complexity of human language니까 인간 언어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간 언어의 특징인데요. Its ability to convey nuanced emotions and ideas.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나누는 인간 언어의 능력 그리고 Its importance for our existence as social animals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로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 이런 인간 언어의 특징들 또는 복잡성들이 Set it apart from the communication systems communication systems들을 set apart니까 분리한다 구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used by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런 의사소통 시스템들과 인간의 의사소통 시스템들이 다른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이제 복잡하고 또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동물들은 이제 흉내낼 수 없다 따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인간의 언어가 문화에서 또 본질이다 또 특징이다 라고 인간 언어를 문화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Language facilitates not only the cultural diffusion of innovations 그래서 언어가 facilitate니까 설립하다, 만들다 문화적인 diffusion이며 확산입니다. 확산을 만들 뿐 아니라 혁신에 대해서 또 It also helps to shape the way we think about, perceive and name our environments 그것은 또한 도와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이름짓는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언어의, 인간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신보람 선생님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여기 do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do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뭐 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communicating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do, indeed communicating에서 do라는 동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동사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do indeed communicating이 아니고 이 부분을 do communicate 라는 동사 원형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해서 상관접속사 부분입니다. 정녀 선생님, 상관접속사 부분은 우리가 상관접속사나 등위접속사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앞과 뒤 구조가 어때야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네,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룬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먼저 보시면 정료 선생님, not only A but also B 파트에서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not only 뒤에는 명사 형태가 보이는데 but also 뒤에는 지금 동사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not only 부분을 뒤에 명사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병렬을 시켜줘야 할까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ot only는 지금 뒤에 명사 형태를 수식하고 있는데 but also 뒤에는 지금 동사 형태를 수식하고 있어서 그래서 not only 부분을 facilitate라는 동사 앞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체크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서 잡은 체크포인트는 not only facilitate라고 해서 저 순서만 좀 바꿔주도록 하는 부분이 체크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은 이제 연구 가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주제 부분으로 잡은 부분은
좋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주제 질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가설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시면 Some beginning researchers mistakenly believe 자, 그래서 초기에 이런 연구자들은 잘못되게 믿고 있습니다. That a good hypothesis is one. 좋은 가설이 하나의 가설이다. That it is guaranteed to be right.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해석을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은 가설은 여기 나온 원이 hypothesis 가설을 의미한다면 가설이다. That it is guaranteed. 그것은 보장된다. 맞는 것으로 라고 해서 해석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that이라는 부분이 관계대명사 부분이라 뒤에 is라는 주어를 생략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원이라는 선행사를 두고 that it is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원이라는 설명사 있고 대시 관계 대명사니까 이 부분에 is를 없애고 그냥 바로 is로 들어가는 질문이 아닌가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설명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은 좋은 가설이라는 것은 맞다고 보장되어지는 가설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다.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가설은 좋은 가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런데 if we already know your hypothesis is true, 만약에 너의 가설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before you test it, 네가 그걸 테스트하기 전에 testing your hypothesis won't tell you anything new. 자,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너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설이 이미 맞다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실험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주제의 질문과 비슷한 걸 얘기를 하고 있죠. Remember, 기억하세요. Research i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니까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질문이 밑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연구 탐험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해안가 있는 안전한 곳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차트화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이런 물가 이런 곳에서 벤처니까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밑에 부분도 그 질문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Indeed, scientists often learn more from predictions. 그래서 정말로 과학자들은 종종 배웁니다. Prediction이면 예측이니까 예측으로부터 더 많이 배웁니다. Then do not turn out, 밝혀지지 않은, 드러나지지 않은 that from those that are인데요. 여기서 지금 비어급 주문을 보시면 되는데 정영수님 한 번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비교급의 된이라는 부분은 여기 뭘과 된이라고 비교급 부분인데 비교급 부분 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의 구조가 병렬 구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병렬 구조가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비동사로 지금 같이 병렬 구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at are이라는 부분이 are이 아니라 do라는 일반 동사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do라는 동사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턴아웃. 네, 그래서 저도 턴아웃으로 지금 R이 아니라 턴아웃을 대신하는 대동사 두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From those that are이 아니라 이 부분에 From those that do라는 대동사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do라는 동사를 라는 대동사를 두고 뒤에 communicate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대동사 do, does, did의 강조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do라는 우리가 조동사가 뒤에 일반 동사인 communicate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가 와야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do 말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주어가 예를 들어 터미진 단수다. she, he, it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do가 아니라 does로 바꿔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동사가 과거 형태 communicated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did라는 조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의 강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not only and but also be 구분의 상관적 수사 부분인데 상관적 수사는 앞과 뒤의 구조가 같은 구조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지금 명사 형태와 혼란이 될 수 있는데 not only가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것이 facultative를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facultative 앞부분에다가 우리가
나도니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 것으로 체크 포인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좋은 연구 가설 설정 방향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관계대명사 지문이고요. 선행사가 원이다 보니까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고 뒤에 바로 is라는 동사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one that is 부분을 여기서 이제 is를 없애는 형태인 주격 관계 대명사 형태로 바꿔줘야 돼서 이 3번에서는 one that is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계대명사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쭉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지문도 아까 뒤에 구조와 같은 구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are이라는 비동사로 받을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인 do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that are이라는 부분을 that do라는 대동사로 바꿔주는 것을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았고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부분은 첫 번째 주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사 do, does, did를 써서 동사를 강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강조하는 부분이 do, does, did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특수구문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 부분 같은 경우는 동사는 이제 뭐 첫 번째로 동사 강조 두 더드 디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급을 강조해 주거나 더 벨이라고 해서 형용사 원급을 강조해 주거나 또는 비교급 강조가 있고 최상급 강조가 있습니다. 비교급 같은 경우에서는 still이나 far이나 그 다음에 much라든지 a lot이라든지 이런 비교급 부분이 있고 최상급 같은 경우는 by far이라든지 이제 much라든지 이렇게 비교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때 강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과 대 사이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집어넣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 용법이 나올 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접속사 부분인데요. 상관접속사는 좀 많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써보면 뭐 예를 들어 both A and B가 있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neither A nor B가 있고요. not only A but also B가 있고 그 다음에 not A but B 구문이 있고 이제 B as well as A 구문이 있고 이렇게 구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A랑 있고 B가 이렇게 명사 형태나 혹은 동사 형태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의 관계가 병렬 구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품소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지문은 관계대명사 지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지문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 대시라고 해서 지금 접속사로 나와 있고 believe라는 동사 뒤에서 목적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시 나와 있는데 요거랑 이제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시라는 부분이 뒤에 보니까 지금 완전한 구조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아이들이 접속사 아닌지 혹은 앞에 나온 원이라는 명사랑 같이 동격을 이루는 게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앞에 나오는 원이 가설이라고 치면 그 가설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스위치 문제 주어랑 동사를 찾는 스위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고요.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수식하고 있는 동사가 비동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비교급을 나타내는 비교급 지문이나 혹은 as is 원급 지문이나 prefer A to B 같은 지문은 앞과 뒤의 구조가 대등해야 됩니다.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비동사가 있어야 뒤에도 비동사가 있는 거고 앞에 일반 동사가 있어야 그게 일반 동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re이라는 비동사가 아니라 do로 turnout이라는 동사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do, does, did가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do communicating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아이들이 해석해 버릴까 봐 그 부분만 아이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고 출제율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3.5 정도 잡아주면 되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찾는 부분이라서 한 3점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not only but also B를 이용하여서 이제 문장이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찾아내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출제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또한 마찬가지 높고요. 지금 명사 형태를 병렬을 이룰지 아니면 동사를 병렬을 이룰지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 부분에서 지금 출제율은 굉장히 높고요. 관계대명사는 3.5 정도 잡아줘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이라는 것을 선행사로 보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지금 수식하고 있다는 것만 아이들이 잘 찾아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 부분은 2.5 정도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비동사, 일반 동사가 어디를 걸려야 되는 건지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난이도도 좀 높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하고 이제 부연 설명까지 이제 좀 꼼꼼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 있게 좀 잘 살펴봤는데 그 전반적으로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웬만한 거를 다 내용을 다 이제 섭렵을 해주실 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적 속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개념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념을 몰라서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까다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그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상관적 속사 같은 경우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보다도 까다로운 문장이나 출제됐던 어떤 문장을 갖다가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예시 문장 안에서 아이들의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네, 포인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어떤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보다 좀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부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사라 선생님 자신 있게 강의를 잘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지비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영과 강사 박성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1 응용어법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고2, 고1 모두 2등급 이상 대상을 강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자, All evil is ignorance. 자,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in other words, 자, 구조를 보게 되면 순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알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however를 기준으로 무지가 잘못됐지만 하지만 우리가 experience, 즉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자, 보시면 자, we are really convinced with our whole heart and mind that something is wrong. 자, 우리가 자, 온 마음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득이 된다면 자, 그러면 we might be highly likely not doing it. 그것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자, 그것을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debatable,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그 주제는요. 자, 우리가 무지, 모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자, 알게 되는 것. 하지만 결론은 아직 여전히 물음표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마무리 짓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보시게 되면요. 자, 체크포인트. 자, the only reason we do that is wrong. 자, 저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관계대명사 that하고 what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we do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that is wrong.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be likely to 또는 be likely ing인지 자, 수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거 to 부정사인지 본문처럼 동명사인지 우지영 선생님 혹시 be likely to가 어떻게 뜻이 될까요? 수정사 하기 쉽다 네 감사합니다 뭐뭐 할 것 같은 하기 쉬운 자 요 부분이 맞는지 한번 해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글의 구조는 딱히 잡히지 않고요. 자,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for a moment, 잠깐 동안. 자, when she heard a loud banging at the door. 자, 우리 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고요. 자, she allowed herself to think it was the postman knocking in a big hurry. 시끄럽게 우체부가 노크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쭉 가서요. 자, 어떤 상황인데요. 자, 그들은 slip into the hidden space. 자, 어떠한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문을 다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고요. 자, outside 바깥쪽에서 자, heavy footsteps moved here and there. 자, 어떠한 발자국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게 되고 sometimes closer,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다가오고 sometimes further away, 자, 멀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harsh voices shouted orders. 자, 어떤 거친 목소리가 자, 명령을 소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자, 외부 침입에 의한 자,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체크포인트를 잡으러 가면요. 자, it was a postman. 자, 우체부였습니다. 자, knocked in a big hurry. 저는 이 체크포인트를요. 분사에 능수동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동인지 아니면 능동인지 우리 인재 선생님 포스트맨 낙트하고 포스트맨 낙킹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노크하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가 노크되어지는지, 즉 수동인지 명사가 앞에 나온 주체가 노크를 하는 것인지 요건 한번 체크포인트로 잡아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서요.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자, 어떠한 발자국이 closer, 가까워지고요. sometimes further, 자, 멀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 4번을 자, further이 맞는지 father이 맞는지 정영호 선생님 비교급 father하고 father하고 뜻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father는 거리감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정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 father 정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소리가 자, 거리상으로 멀어지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 네 문제 3분 통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게 되면 The only reason we do that is wrong. 자, 유일한 이유. 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는 유일한 이유. 방금 제가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자, 이 부분 that이 아니고요. what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하는 유일한 이유. 자, 우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되면서 that이 아니고요. 바로 what. 자,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해석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w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자,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해석을 통해서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자, be like to 명사인지 여기 본문처럼 be likely not doing it인지 동명사인지 그래서 수거 문제 자, 해석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 부분 수거 to do it으로 바꿔야지 맞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doing이 아니고 to 명사 to do로 고치겠습니다. 3번 자, 분사의 능수동 문제였는데요. 자, 명사 포스트맨 집배원이 나왔고요. 집배원이 노크를 하는지 이렇게 여기처럼 노크를 하는지 노크를 당하는지 그래서 knocked를 해석을 하게 되면 서두르면서 노크를 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여진 게 아닌 능동으로 knocking으로 바꾸겠습니다. 4번이고요. 4번은 비교 구문의 뜻. 자, 여기서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further가 아닌
거리상의 father로 바꿔서 점점 더 멀어진다. 자, 거리상으로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father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설은 여기까지 했고요.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추가 설명해 주자면, 자, that하고 what의 차이점. 22학년도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가 바로 that하고 what의 구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what을 총 다섯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면 학생들이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하는 것, the thing which 줄임말, 그리고 앞에는 명사가 나오지 않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부, 명사로 쓰인다는 거, 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꼭 학생들에게 암기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사의 능수동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체를 찾고 주체가 당하는지 하는지, 자, 주체를 잡아서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 이 부분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고 있고요. 자, 주체를 찾고 해석하는 것, 이 부분 학생들에게 꼭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주시하도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further하고 father, 마찬가지로 old, 그리고 late, 거리상, 자,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 비교급 달라지는 부분도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에도, 작년 수능에 나왔듯이 대타고 와서 구분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4.5이고요. 자, 이 부분, 자, 해석을 통해서 풀다면 난이도 3.5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거 문제인데요. 자, be likely to 출제율은 다소 낮다고 보고요. 난이도는 이 부분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삽입구도 있었고 해석을 통해서 문맥까지 짚어보는 문제였고요. 3.5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분사의 능수동 출제 무조건 됩니다. 난이도는 이 문제에서는 다소 쉬웠다고 봅니다. 고1 학생들 2등급 대상에서는 명사 찾고 명사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능수동 문제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자, 비교급 문제 출제율 3점 주고 난이도는 5점 중에 마찬가지로 3점 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문법 포인트 부분 잡아주셨을 때 왜 그렇게 문법 포인트가 되는 건지 이유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출제율이나 난이도 같은 부분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난이도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네. 2번. 네. 2번에 있는 난이도는 조금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출제율이 2.5고 난이도 3.5라고 잡으셔가지고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네, be likely to 정도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네.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이도 3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2등급 상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조금만 더 스피드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조금 예, 간결하게 하고 좀 스피드 있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문 분석은 잘 되었으나 주제 파악에 종합성이 부족하여 두 지문 다 주제가 약간씩 핵심을 비껴나갔음. A지문은 무지와 경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구별이 주제였고 B번 지문은 단순한 외부 침입보다는 경찰의 수색이라고 짚어줘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됨. 어법 체크는 잘 되었으나 3번 경우 분사의 능수동이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동명사구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됨. 속도감 있고 자신감 넘치는 강의 좋았으나 내용 분석의 정교함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다. 다음 달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성대 부팀장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불표, 어떻게 그걸 인지를 시키게 들라치면은 좀 뭔가 그 강약에 대한 강한 그 임팩트와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스피드가 좀 붙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이 애들이니까 좀 뭔가 너무 잔잔하지 않나 강약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 그냥 세밀하게 해주려고 보니까 느린 거야. 그러니까 좀 빨리 가고 대신 말을 연결하면서 말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설명하면서. 네.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좀 답답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 말의 연결이 짧아졌는데 아직도 많이 그 단어와 단어가 붙어야 돼. 응? 그러려 치면은 본인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소리내서 발표하고 그걸 녹음해서 녹음해보고 그걸 응? 본인이 아쉬운 점들을 찾아내서 붙여줘야 돼. 네. 알았어요? 네. 거기에서 관리력이 나옵니다. 그 본인의 강약의 리듬, 그 다음에 뭔가를 진행할 때는 수업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응? 네. 띡띡띡띡 끌고 가는 카리스마. 네. 그 카리스마를 뭘 하겠죠? 카리스마가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고. 응?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렇지. 응?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위예지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등급은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A번 지문 해석하면서 주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natural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그 자연의라고 하지 않고 토착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착 공동체에 대한 침입. 근데 토착이 아닌 그래서 외래종이라는 뜻이죠. 외래종에 의한 어떤 토착종으로의 침입이 현재 여겨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서. 그래서 이 지문은 그 수능 지문인데 좀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외래종들이 토착종한테 침입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와 그거를 막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시면 The loss of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이 상실되는 것이 자아내고 있다. 걱정거리를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생태계가 기능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그리고 관계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토착종들과 그리고 외래종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어 초점이 되어 왔다. 생태학 연구에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 여기 numerous라는 문장 보시면 다양한 생물 다양성 그 실험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 과학자의 시대 이후로부터. 그래서 많은 어떤 기작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기작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다양성과 그 다음에 침입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생태학적으로 niche 하면은 틈이란 뜻이죠. 그래서 틈이 없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경쟁자가 증가하는 것이 침입을 막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이 복잡할 경우는 저도 이렇게 한글로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생물 다양성이 이 토착 종들이 살고 있는 곳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이 살게 되면 외래 종들이 침입할 틈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저 문장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공동체는 자원을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먹이를 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생물도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 자원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이고요. 그러면은 체크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좀 해석을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우려를 자아내었다. 여기서 5번은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인데 결과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 뒤에 for ecosystem to function 생태계가 이 for 이 to 부정사 앞에 있을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생태계가 기능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는데
기능하기 위한 것보다는 생태계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그 나중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생겨난다 라고 해석을 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 4 플러스 이코시스템. 네. 생태계 뒤에 나와 있는 저 투부 정사를 ing 형태로 고쳐서 기능하는 생태계 또는 동명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기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기능에 대한 결과. 그래서 그 결론은 그 생태계가 기능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생물이 다양해지면 이 생물이 다양해져서 거기에 틈새가 사라진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the decreased chance of empty ecological niches, 생태학적인 틈이 비어있는 틈이 생기는 거에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그리고 이성경 선생님, 네, 여기 nor이라는 접속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너무도 아니다. 그렇죠. 둘 다 아닐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을 때 나오는 장점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어를 쓰면 둘 다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해석을 해보면 증가된 가능성 그리고 competitors, 경쟁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져서 많은 애들이, 다양한 애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침입의 성공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래서 저 노어라는 접속사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노어를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두 개 다 현재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and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그 내용상으로 여긴 감소가 된다 그리고 이거 증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but이라는 접속사로 바꿔도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너의 신체적인 건강의 이익, 근데 행복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의 이익은 나타난다. Independent of는 뭐뭐와는 무관하게죠. 너가 어떤 우울이나 다른 부정적인 상태의 징조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것은 제한한다. 별개의 어떤 행복에 관한 생물학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근데 그 별개의 어떤 행복에 대한 생물학은 자기 혼자서 어떤 그 자기의 일을 이끌어 가는데 그게 단지 우울한 것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We could begin.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그거를 평가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문장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깨달을 수 있다. 상당한 비율의 시간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에 그런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밖에 행동을 바꿈으로써 행복감을 좀 별개로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여부는 심리적인 행복과는 좀 별개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지는 아까 전에 제가 해석을 하면서 여기 under이라는 전치사가 여기가 정말 해석이 좀 잘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속으로 느끼는 것과는 별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건 별개로 존재하는 애인데 단지 우울하지 않음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단지 우울해하지 않는 거에 어떤 이점 하에서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언더라는 전치사가 의미상으로 적절하지가 않고 그 행복을 느끼는 저 별개의 개체가 그냥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혼자서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어줘야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언더를 비언드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4번. 4번은 정연옥 선생님. 정연옥 선생님 여기 지금 여기 헤드 스펜트라는 시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제이죠? 과거 완료. 네, 시제. 과거 완료 시제는 보통 언제 사용하죠?
보통 이제 과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두 사건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과거 일어난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그때 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과거 완료는 항상 주변에 전부 과거 시제이고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을 때만 쓰는 좀 독특한 시제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는 틀릴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 주변을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도 여기 might도 과거가 아니라 그냥 추측의 과거형 조동사일 뿐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것도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 굳이 had spent를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우리의 시간의 비율을 쓰고 있다.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그런 거를 깨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제로서도 무방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had spent를 spend로 고쳐야 하는 게 아닌지 보겠습니다. 네, 그럼 3번 잡고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은 그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사람,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해석상으로 매끄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시스템 뒤에 있는 투 펑션을 기능하기 위해로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기능 아니면 또 기능하는 생태계 두 개 다 볼 수 있는 ing 형태로 네, 해석을 해봤을 때 고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일단 nor이라는 접속사는 양자를 다 부정하는 접속사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해석을 해봤을 때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기 때문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 아니면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있죠. 근데 지금 decrease가 감소고 increase가 증가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게 상반되는 내용인데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이어서 nor를 but으로 고쳐주는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3번도 역시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현재 그 행복이라는 어떤 개체가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독립적인 게 우울하지 않아지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걸 넘어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더가 아니라 비언드로 고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인 had spent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과거일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 시제를 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d spent를 네, spend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출제율과 난이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1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 원래 문장도 아이들의 해석을 의미상의 주어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원래 문장도 아이들의 해석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높게 측정하고 출제율은 네, 5분의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접속사끼리 바꿔 쓰는 건데 이런 그 등위 접속사끼리 바꿔 쓰는 문제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nor 같은 경우는 양자를 부정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양자를 긍정하는 and로 바꿔 써라 이런 거는 네, 심심찮게 출제가 되니까 네, 난이도와 출제율 3으로 주도록 하겠고요. 3번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4로 측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앞뒤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언더를 비언드로 바꿔 쓸 수 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언더나 비언드를 바꿔 쓰는 거는 이 두 개가 지금 반대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서 출제할 때 그 항상 반대되는 단어를 출제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시제 문제가 4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시제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과거 완료는 시제 중에서도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난이도는 3분의 5, 아 5분의 3, 그다음에 출제율은 5분의 3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문제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고 좀 정확히 해석을 해야 다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 잘 맞추셔서 역시나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고, 그리고 1번도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미상의 주어 플러스 투부 정사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이러한 투부 정사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만한 어떤 여건, 그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찝어내셔서 평가 얘기해 주셔서 투부정사랑 ing랑 바꿔 쓰는 게 왜 그렇게 바꿔 써야 하는지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리고 뭐 3번에서 under과 beyond도 사실상 한 끗 차이인데 이제 해석을 정확히 안 하면 또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잘 캐치를 해주셨고, 그리고 독해하는 것도 있어서 중요한 문장들 위주로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수학과 영어과 출제의 난이도가 단계가 올라갔고, 지금 이혜지 선생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헤쳐내면서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했어요. GB 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이선경 강사입니다.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단락을 먼저 보시면 일단 소재는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것이 과거를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첫 문장은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 고고학이라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전달하는 바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This seems to be recognized by those many archaeologists and textbooks that talk at length of archaeological techniques.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를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고고학자들 그리고 관련된 그런 교재들, 그것이 어떤 단순히 고고학적인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단락에서 주제를 먼저 조금 잡아보자면, 고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산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좀 더 보시면 the past has left remains, 어떤 잔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은 이 땅에서 부식합니다.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interest, 그 고고학자들의 관심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이 works on, 어디에 착수를 하냐면 material remains, 어떤 그런 물질적인 잔해, 그 남겨진 어떤 유물들에 대해서 착수를 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뽑아내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따라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단순 과거의 산물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가치 판단이 결여된 어떤 하나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가공한 하나의 데이터로서의 고고학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문은 초반부에서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역시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archaeologist가 craft, 뭔가 잘 만들어내는데 remains of the past, 과거의 어떤 산물, 유산들을 into forms which are meaningful, 유의미한 어떤 형태로 변형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를 먼저 잡아볼 텐데요. 1번에서는 자, 사실은 이제 1번에서 이제 여기 앞뒤로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1번 앞부분에 보시면 remains라는 하나의 유물들, 잔해들, 그리고 또 뒷부분에도 보면 the craft, 잘 가공을 합니다. remains of the past라고 해서 일단 remains라는 것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한 고고학자들이 works on the material remains, 어떤 유물적인 잔해에 착수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자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remain이라는 요 정체가 요것이 하나의 유적, 잔해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remain으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remains라는
하나의 명사로서 S가 붙어있는 형태로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자 보시면 이제 과거라는 것이 is gone and lost 사라져 버립니다. 뭐를 통해서 보니까 주목할 만하게도 through the equivocality 어떤 의미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the character of society as constituted through meaning 어떤 의미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 그리고 다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never exists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As a definitive entity of the present 어떤 현재 그 자체로서의 확정적인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through부터 또 여기까지 meaning까지가 하나의 두삭으로 삽입이 된 것이고 이제 end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 주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의 형태가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ing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요 existing이라는 요 형태를 바꿔줘야 할 텐데 위혜진 선생님?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일단 동사의 형태가 맞긴 합니다만 이제 의미를 봤을 때 이러한 오늘날에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다의성을 담는 단어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과거시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시제로서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확정적인 현재로서 어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니까 패스트 과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과거는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설명이 맞을 것 같거든요. 과거는 existed라고 해야 하죠. existed로.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존재한 바가 없다이기 때문에 비록 앞뒤로 시제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시제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 앞에 이러한 의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현재 그 자체로서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existed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B번 단락으로 가서요. The successful launching of the Sputnik. 여기서 나란 요거는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57년 10월 4일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러한 인공위성이 상당한 업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space waste, 어떤 우주 쓰레기라는 그것인데 요것이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쭉 보시다 보면 which was one of the first identified space waste. 요게 또 하나의 첫 번째로 확인된 space waste였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냐. The collision of space waste.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충돌이 is a major concern. 주된 걱정거리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one piece of debris can cause critical damage. 엄청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간의 국제적인 문제로서 서로 한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번에 촉구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체크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장 보시면 박승배 부팀장님 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앞에 보면 Just a few months after the satellite entered orbit 그 인공위성이 궤도에 들어서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People on Earth, 지구상의 사람들이 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밝은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 여기까지 한번 부사절로서 부사구로서 한번 끊고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동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건 혹시 could라는 요 조동사의 위치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뭘 물어보고 있냐면 요 앞까지가 일단 하나의 부사구로서 이제 앞부분에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가면 사실상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형태가 바뀌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그 절대적인 도치를 시켜야 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ould라는 조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위치를 원래 위치인 see를 원래 위치 자리인 주어 동사의 형태로서 could see로 바꿔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가서는 the number of debris floating in outer space 어떤 지구 우주상에 떠다니고 있는 수많은 잔해들이 get in the way of 방해하고 있습니다. spacecraft in orbit 그 궤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우주선들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잔해의 어떤 숫자라고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것은 이제 the number of냐, a number of냐가 이제 머릿속에 사실 강하게 박혀 있어서 이제 이 debris의 많은 양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첫 번째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혹은 the number 대신에 amount로 바꿔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 number of와 the amount of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둘 다 써보겠습니다. 더 넘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수 자체가 아니라 양적으로 그 양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에서 어 넘버 이것도 양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량사이거든요. 어 넘버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넘버의 숫자를 바꾸어서 the amount라는 양을 나타내준 명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remain이냐, remains냐, 이거는 보통 이제 단어 어휘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remain 자체가 어떤 잔해, 유적이라는 뜻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s가 붙어있는 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remains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동사를 물어본 것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2번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동사가 existing이라는 하나의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시제의 정확성까지 물어봤다는 측면에서 existed 이제 문맥을 통해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는 점까지 밝혀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도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제 장소의 부사구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문,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could people on earth가 아니라 이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제 원래 위치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A number of debris 자체가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고 또한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the number 대신에 양을 나타내주는 the amount로 형용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율 난이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휘를 묻는 문제 remains냐 remain을 묻는 문제는 이 출제 포인트 자체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보다는 remains 자체가 하나의 유적이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었을 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고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 빈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S가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의미가 바뀌는 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면 자칫하면 해석할 수 있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3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네, 분사가 아닌 이제 동사를 찾아내는 문제였고 난이도 상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물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제의 정확성 그리고 준동사가 아닌 동사를 찾아내는 것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사가 맞냐?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냐 아니냐? 그거는 역시 출제율 면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치를 묻는 문제. 도치를 시켜야 하지 않은데 도치를 시켰다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치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도치를 시켜야 하는 경우는 이제 보호가 앞으로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키고 또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다. 그럴 때 역시나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킵니다. 또 장소의 부사구가 나왔다. 주어 동사 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는 높게 설정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서 더 넘버를 쓸 것이냐 양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출제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까지 debris라는 게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알고 제대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3 정도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네.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잘 풀어주셨고, 휴식기를 안 누르고 하셔서, 방송을 까먹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특히 2번 같은 거,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콤마 거기 부사학으로 그냥 묶어버려서 문장 구조 좀 잘 보이게 해주시는 것 괜찮았고, 그리고 2번이나 4번 풀실 때, 풀 때 좀 가능성이 여러 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질문으로 좀 잘 영리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크게 해주셔서 네, 듣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문 설명 핵심 잘 짚어내어 예대 높은 독해 강의를 선보였고 판서나 강의 속도도 2등급에 맞게 시원시원하게 진행 보여주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강의를 선보였다. 해석이 정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문맥 분석이 필요한 어법 문제 역시 포인트를 잘 잡아 정답 도출 잘 해냈으며 전체적으로 강의 능력은 많이 안정되었으나 심화 문법으로 들어가면 약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성윤 선생은 실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본인이 이 강의 해설을 진행하면서 견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이런 일에 예?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긴가민가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요령이 있어야 돼요. 혹시 긴가민가 할 때는 표심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 학생들한테도 그래놓고 선별을 하는데 선생님이 확신에 차서 선별을 하는 거지 이건 이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 멋진 강의는 사실은 알고 있는 단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힘이 없으니까 이런 아마 자신만만한 강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니까 매번 듣는 거지만은 내가 이 원장이 맨 마지막으로 걸려놓겠어요. 수학이든 영어든 맨 마지막으로 오는 선생님들은 어떤 응용력으로도 뭔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을 해.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맨 밑으로 맨 다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 멋진 강의를 해준 이성윤 선생님한테 박수 좀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윤옥입니다. 고2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우드 기관으로부터 어떤 연구조사가 이제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느끼는 바가 있다.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들 스스로와 어떤 사회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만족, 그 둘 사이에 뭔가 끼어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들 사이에 스스로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만족, 그 둘 사이에 뭔가 같이 끼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보고서인데 균형에 대해서 바란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제목이 지어진 어떤 보고서인데요. 근데 그 보고서는 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이름
이름이라고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전국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한 그런 어떤 보고서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냈냐면 그 미국인들은 특히나 깊게 양면적이다, 이중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물질적인 획득에 대해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체크포인트하고 이제 주제 중심 문장 위주로만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포인트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물질주의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지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장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탐욕이나 어떤 과잉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동시에 어떤 모습을 또 따라야 되냐면 가치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그런 거에 집중이 된 삶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국인들은 또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대부분의 어떤 동료 미국인들과 또 공유되진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뭐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역접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보고서가 말을 하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 그들은 또 그들이 그런 안건 견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고 흥분했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맨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거로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부분 어떤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고 뭔가 개인화된 부분들을 보이는 양상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정리된 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대의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기보다도 불편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냐면 뒤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그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잃었다라는 것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끌어지는 것에 대한 방식 그 자체와 사회적인 가치 어떤 손상 그런 거로부터 오는 어떤 불편함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적으로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사적인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정법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잡아보면 물질주의 양면성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포트가 주어고 컨클루디드가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레포트이기도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사의 기반으로 된 레포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동사가 컨클루디드이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분사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뭐 어디 어디 기반이 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가정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 SF 가정법에서는 이제 과거랑 과거 완료만 일단 1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시제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지금 표현 자체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치 뭐뭐 있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쓴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이므로 가정법 과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as if 문장에서 이제 시제 현재를 과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줄에서 굉장히 이제 전체 질문에 대한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실제적인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뭔가 좀 점점 더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서로 좀 상관된 거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는 뭔가 다 똑같이 보이고요. 우리는 뭐 똑같이 뭐 두 개의 눈과 뭐 코와 똑같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 문장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개의 미세하게 다른 얼굴들을 지금 다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거의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는 뭐 눈 두 개고 코 한 개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어떤 표현 수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 수천 개의 다른 어떤 이제 얼굴들을 구별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로 얘기하는 건 생김새라기보다 표정이나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그 문제를 더 뭔가 힘들게 만드는 것은 똑같은 얼굴을 갖다가 다른 환경에서 그거를 이제 인식할 텐데, 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다른 뭔가 이제 뭐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이제 뭐 메이크업과 이제 헤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얼굴을 딱 봤을 때 생김새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정리하는 걸 보면 우리의 내가 그 얼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요하게 지각적인 인풋에 기초를 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얼굴을 인식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주 처절하게도 실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잡아보면 실질적으로 뇌에서 인식하는 이제 얼굴에 대한 어떤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개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얻어내다라는 삼형식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형식으로 쓰이면서 점점 더 뭐뭐하다. 그래서 보호를 형용사를 취한 상태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뇌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성경 선생님 그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쓸 때 지금 엔드 사이로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교급. 네, 비교급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는 비교급 표현이 맞게 나왔는데 앞에는 이제 원형 형태를 썼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요 문장에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사절로 보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문장을 포함해서 좀 해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Every time we will see a face.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every time 종속절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의 주절. This is the different orientation in our visual field. 우리의 그 시각적인 어떤 분야에서 다른 그러한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시각 그 여러 그 필드 안에서 다른 어떤 중심점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그런 얼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라든지 페이셜 헤어 이런 것들이 아마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의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분사 표현으로 지금 이제 수식을 해봤을 때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이라는 과거 분사로 써야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지닌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가정법에서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잡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이제 비교급 표현에서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은 비교급 두 개가 end로 같이 묶여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end 앞에서 large라는 표현이 뒤에 있는 비교급 표현과는 이제 어울리지 않게 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형 형태의 large를 비교급 표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는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일과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현재형 시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요점 위주로만 빠르게 제가 전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등급 미만의 학생이나 그 이하 3등급 고2, 고3 학생이긴 하지만 좀 이제 등급이 3등급 이하거나 좀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부연 설명해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분사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중학생 때부터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개념 정리는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념 정도도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많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중학생 정도 되면은 배우기는 합니다. 이제 배우기는 합니다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또 그렇게 의외로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문장 적용을 통해서 예시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인 많은 문장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의 비교급 표현 같은 거는 점점 더 모모하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비교급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이제 특수한 어떤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사절 접속사 이제 굉장히 많은데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뭐 이제 뭐뭐 할 때마다라는 표현 every time이라든지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as soon as 같은 경우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로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데 as long as는 이제 뭐뭐 하는 한 이런 어떤 조건의 접속사로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분사 구분해서 차단을 해서 뭐 providing이라든지 아니면 given 이런 표현들도 이제 if랑 비슷하게 표현 뭐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뭐 이런 표현들 자 학생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문장에서 적용시키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와 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파트는 뭐 내신이든 이제 모의고사 수능이든 이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율 4 정도로 두고 난이도 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법 부분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문장에서 적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3.5 정도로 주고 출제율 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 특정은 어떤 표현인데 이것도 이제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 내신이든 어쨌든 꼭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출제율 3.5 정도 주고 난이도 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인데 사실 부사절 접속사가 굉장히 흔한 표현은 아니고 학생들이 모를 만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5, 출제율 3.5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하실 때 약간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조금 더 쏙쏙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난이도가 그 every time은 난이도가 3.5면은 좀 높은 축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every time이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 이제 들어가긴 맞는데 학생들이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부사절 언급한 것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라서 제가 3.5점 주기는 했는데 부사절 접속사 그 자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3.5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0. 네. 3.0.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강의를 들으면 자세히 알고 있을까? 선생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나? 이런 그 의문이 들 정도로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 고3까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3들을 들으면서 만약에 뭐 4등급, 5등급짜리 학생들이야. 그러면서 그 애들이 뭐라고? 선생님의 어떤 액션, 강의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아, 선생님 잘 가르쳐 못 가르쳐 이래.
사슴 고등대가 뭘 보고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응? 전체 문제는 막힘이 없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GB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9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 지문은 가이아 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이아 hypothesis, 가이아 가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aia hypothesis was formulated by a scientist named James Lovelock. 가이아 가설은 제임스 러블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학자에 의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는 대기와 관련해서 지구상의 생물체들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렇게 마침 줄거져 있는 것이 이 가이아 학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re was too much oxygen in the air, it was reduced by other species until the correct balance reached. 만약에 뭐뭐 할 때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너무 많은 산소가 있게 되면 산소가 다른 종에 의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는데 언제까지 알맞은 균형에 도달될 때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it was reduced by other species. 산소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돼서 수동태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해석한다면은 알맞은 균형이 도달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수동이 쓰인 것처럼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잡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A번 주제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포인트는 능수동 문제로 제가 보았습니다. Correct balance reached를 correct balance was reached로 이렇게 비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은 건데 가이아 학설에 대해서 가이아 가설에 대해서 The Gaia hypothesis suggests 가이아 학설은 제시한다 that every animal and plant on earth be connected so that what happens to one species has an effect on our entire planet. 가이아 학설이 제시를 합니다. 모든 동식물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 종류가 영향을 전체 지구상의 그 행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유영 선생님, 보통 사실은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조금 보이긴 했는데 서제스트나 인지스트 같이 주장을 하거나 제시를 하는 문장에서는 어떤 조동사가 사실은 많이 쓰이죠? 네, should란 조동사가 많이 쓰이고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해서 여기 비동사를 많이 넣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그것이 적용이 될까요? 혹시? 그냥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that ER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굳이 비동사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should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네. 만약에 주장하는 내용이면은 지금 should가 쓰여서 should는 생략된 경우가 많으니까 비동사가 원형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인 사실은 원래 현재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is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is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2 응용어법 비번 지문. 비번 지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동차 없는 날, car free day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은 이것이 사실은 이 EU countries,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but it now has come to Seoul. 서울에도 이게
지금 이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국제적인 Car Free Day, 자동차 없는 날이 열리는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During the whole week around the day, 한 주 내내 낮 동안에 there will be events,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Carfumes, Perfume에 좀 이렇게 빗대어서 좀 언어 유일한 것 같은데 자동차 매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을 알리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will ban, 금지한다, 금지할 것이다. Private vehicles from some of the busiest street on the day. 그날에 가장 붐비는 거리 위에 그 자동차들을 금지를 하게 될 것이다. 사적인 자동차들, 대중교통을 제외한 사적인 자동차를 금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는 장점은 환경오염, 그중에서 대기와 에어폴루션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조금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주기도 한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3번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Many people worry about the earth, but they do nothing.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those, 그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re you going to be one of those or are you going to take some actions? 이렇게 해서 or이나 end와 같은 접속사 앞뒤로 병렬 구조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to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rare chance for walkers and cyclists having free run of street that would normally be closed for them.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것은 이 이벤트는 Car Free Day 이벤트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보행자나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상적으로는 원래는 금지되었던 조금 이렇게 기회가 없었던 그 도로의 사용이 있어서 좀 free run, 자유롭게 좀 주행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는 신부란 선생님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기 계십니까? 마설 선생님, 저는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조금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여기 나와 있는 동명사로 나와 있는데 동명사 투부정사의 시제적 의미에 좀 초점을 두었는데요. 보통 투부정사는 미래와 과거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과거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게 맞을까요? 예, 그래서 동명사로 만약에 한다면 가졌던 것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to have로 바꿔서 미래적인 의미로 좀 갖게 될 것이니까 이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니까 having을 to hav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체크포인트 4개를 잡았는데요. 혹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전에 좀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아니면은 좀 설명 자체가 맞더라도 답은 맞더라도 설명 자체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Are you going to be one of them? 뱀으로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이렇게 격을 달리해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 일단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됨으로 그들 중에 하나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굳이 투부정사가 안 들어가도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3분 잡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능수동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지금 산소가 다른 종에 의해서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 언제까지? 그 알맞은 균형이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도달한다. 이렇게 도달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PP 중에 비동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니까 비동사, 그 다음에 앞에 단수니까 was로 넣도록 하고 2번 문제는 원래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하는 거면은 should를 넣어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동사가 오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그냥 현재형으로 비동사를 is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네, 이거는 격 문제였는데요. 당신은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도우즈가 아닌 그들 중, 그들이라는 목적격 됨으로 도우즈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보통 동명사 ing형은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미래에 나타낼 의미로 들어가는 게 더 적당해서 동명사 having을 투부정사 to hav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제율과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수동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법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율은 4 정도로 하고요. 난이도는 난이도도 능수동 문제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3.5 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2번 문제는 suggest나 insist 같이 주장이나 제시를 하는 문장에서 should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좀 레벨이 높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당위적인 주장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난이도도 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격 문제였는데요. 출제율도 이 격을 따지는 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3.5 정도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는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과할 수도 있는데 많이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보통 정도로 잡도록 하고 4번 문제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시제적인 의미에 초점을 뒀는데요. 출제율은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난이도는 2.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된 강의가 좋았고요. 일단 목소리 톤도 안정돼서 일단 그런 부분, 매끄럽게 진행된 부분은 괜찮았는데 일단 단점을 말씀드리면 1, 2, 3, 4 잘 푸셨는데 일단은 해설하실 때 좀 정확한 문법 용어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거든요. 찬스를 수식하고 그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뭐뭐 하는 기회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꽂아주는 강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도 높은 독해 강의 선보였으나 어법 체크를 하는 데는 있어서 약간 자신이 없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웠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안정적이고 좋아요. 이 송정은 선생 조금만 이렇게 90점대에 맞췄으니까 조금만 속도를 좀 빨리 가면 되겠고 지금 판서도 좋고 본인이 안정적으로 설명도 좋고 다 좋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저렇게 어떤 그 문법적인 것에 대해서 섬세함 좀 더 갖추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비 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지혜 강사입니다. 네, 제가 맡은 지문은 고1, 고2 응용어법 지문인데요. 고2, 고1, 2등급 이상 학생 대상으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 지문 한번 살펴보고 주제 잡겠습니다. 자, A 지문을 보면 The 모나리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모나리자는 여겨졌습니다. 가장 enigmatic portrait, 그러니까 가장 불가사의한 초상화로 여겨졌습니다. Ever created, 그쵸? 창조된. 그래서 여기에 설명은 여기는 그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리자 게르디니스의 그런 그림이었고 그리고 여기 동격의 콤마 그녀는 누구였다? 플로렌틴의 실크 머치언트 그러니까
비단 상인의 와이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그녀를 그렸는지 어떻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법은 closely related colors, 그렇죠? 그래서 가깝게 가장 가깝게 컬러 매치를 해가지고 소프트하고 스무드하게 기법인 스푸마토 기법,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small changes of light, 그렇죠? 이건 명암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치아로스크로 빛을 사용해서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가장 불가사의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테크닉은 어디에 기여를 했는가? 모나리자의 시그니처죠. 원사이드 스마일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스마일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스마일에 대한 theory, 이론들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스마일, 왜 얘가 이런 스마일을 이 여자가 지었는가 보니까 이거는 simply the passion of the time for women, 그쵸? 이거는 단지 유행이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이,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증거래요. 무슨 증거? 그녀가 잘 때 코를, 이를 갈아가지고 이가 아파가지고 한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왔던 증거래요. 그래서 주제는 모나리자의 그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위혜주 선생님,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리사라는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플로렌틴 실크 상인의 아내인. 이성경 선생님 혹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부 이하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뒤에 어퍼스트로피에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의미가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부를 생략하건 아니면은 보기가 좋게 하려면 이제 어퍼스트로피 S를 생략을 하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두 번째에서는 in which를 제가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로서 지금 여기서 쓰인 것 같은데, 이성경 선생님 여기 in which 사용법 맞다고 보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대수로 바꿔야 되는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대신 일단 에비런스의 동격의 대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신지를, 네? 동격의 대수로 쓰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대신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다른 것들은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한되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근데 무슨 증거이냐면 여기는 저는 동격의 대시라고 봤거든요, 인 위치를. 네, 그래서 네, 관계 대명사인 위치를 동격의 대수로 바꾸겠습니다. B번 지문 가겠습니다. B번 지문 한번 살펴보고 주제 잡겠습니다. B번, 사람들은 가집니다. 높은 기대를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삶으로써 살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에즈가. 하지만 높은 기대는 더 높을수록 더 어려워요, 성취되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adequate expectations, 이거를 가져야 된대요. 적절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적절한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는 것을 experiences layer, 그쵸? 빈도를 좀 낮춰라.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면 살면은 삶이 지루하고 플레저가 가득 차지 않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의 주제는 적절한 기대 설정 빈도입니다. 그래서 3번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3번, 하지만 여기서 더 more difficul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비교급 구문이기 때문에 더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higher expectations가 아닌 더 higher expectations로 상대보기 잡겠습니다. higher를 더 higher. 4번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No matter what you can afford, you can afford, 너가 어떻게 됐든 whatever이죠. 너가 이제 이거를 지금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save great wine for special occasion. 그쵸? 지금 great wine, 좋은 와인을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아껴둬라. 그리고 make an
Elegantly skilled silk blouse. 그쵸. 고급스럽게 스타일링 된 실크 블라우스를 스페셜 트리스로 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as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make가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as를 생략을 하고 생략하는 걸로 체크포인트 잡겠습니다. 그리고 as 생략. 왜 생략되냐면 make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오형식은 지금 여기가 동사잖아요. 동사 그리고 목적은 elegantly silk, starred silk blous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as 전치사는 여기에 불필요합니다.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1번 지금 s를 저는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소유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브도 소유격 그리고 apostrophe s도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 중복 때문에 s를 생략하겠습니다. 2번 지금 in which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근데 이거를 저는 동격의 evidence evidence의 동격의 that으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있는 절이 완벽할 뿐더러 evidence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 which를 that으로 3번 higher를 더 비교급으로 더 higher로 고치겠습니다. 4번 지금 make가 오형식 동사라고 쓰였기 때문에 as 전치사를 빼겠습니다. as 네, 이렇게 해서 난이도와 출제율 잡겠습니다. 출제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3점, 그러니까 5분의 3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똑같이 5분의 3 드리겠습니다. 2번은 출제율 진짜 높아요. 관계대명사랑 지금 동격의 대, 그리고 관계부사 이렇게 계속 대조하는 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내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출제율은 4.5, 난이도는 3.5 주겠습니다. 5분의 3.5 주겠습니다. 3번 더 비교급은 출제율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3.5 주겠고 난이도는 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5분의 3 주겠습니다. 마지막 as 이거 생략되는 것은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오형식 잘 모르거든요. 오형식 동사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이거는 4.5 근데 아이고 출제율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도 똑같이 조금 내려서 5분의 4 주겠습니다. 자, 마슬라 선생의 윤지혜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평평해 보세요. 장점은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장점 부분은 좀 친절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좀 친절하게 아이들한테 아이 컨택 하면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장점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 2등급 이상 설정이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제외하고는 괜찮으셨던 것 같습니다. 윤지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감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참고,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본인 수업을 할 때,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출제율과 난이도가 있을 때, 왜 출제율이 5분의 3이고, 왜 출제율이 4분의 5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본인의 구획 정리,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렇게 출제율과 난이도를 정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이유. 그게 좀 불투명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지적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한테는 안 해주잖아. 근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번 강의는 이것을 조금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뭔가 어떤 그 배움을 익혀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윤지혜 선생님 수고했어요.